굉장히 이제 작은 아이가 눈빛이 살아있고 내가 이걸 잘할 거야 이런 열정과 집중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포지션 이동, 그 다음에 비브라토,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떨리게 하는 거, 네, 그것도 벌써 할 줄 알고. 생동감 넘친다. 이 놀라운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다. 애기야, 애기, 애기. 아기 보니까 완전 너무 귀엽다. 애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누구예요? 5살 하영훈이에요. 요원이는 꿈이 뭐예요? 바이올린 리베트. 근데 바이올린 연주하는 게 왜 좋아요? 설명하는 요원 바이올린이 필요해요. 아, 그래? 바이올린 말로 줄까? 설명이 안 된다는 네. 거야? 뭐야? 이거 너무 안 예쁘다. 듣기 싫죠? 어, 그래요. 말고. 듣기 좋잖아요. 이게 듣기 좋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와. 몸을 아름답게 내서 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내 연주를 멈추는데 뭐가 안 맞아? 바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다. 조율해요, 조율. 와, 직접 조율해. 악기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다는 바이올린. 작은 충격에도 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율을 한다는 건 웬만한 성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 미세하게 틀어진 음까지 정확하게 맞추고서야 다시 연습을 시작하는데. 이야, 대박이다. 언뜻 보기에도 매우 어려운 악보. 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복잡한 음표와 음악 용어들이 가득한데. 대박이다. 악보에 복잡한 게 많은데 읽을 수 있어요? 복잡한 거 없는데요? 아, 진짜? 이 곡은 4분의 4박자고 제가 한 부분은 알레그로예요. 알레그로예요? 엄청 빠른 거고 더 빠른 것도 있어요. 알레그로 더 빠른 거. 말할 때나 이건데. 비바체. 제일 느린 건 뭐예요? 라르고. 알레그로 밑에 있는 영어는 뭐예요? 뚜띠. 뚜띠가 오케스트라거든요?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 바이올린 조율은 물론 악보 해석까지 그야말로 완벽. 그런데 왜 그래? 왜 그만둬? 이번엔 악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한다. 악보 곳곳에 적어놓은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 대체 무슨 뜻일까? 바이킹. 이게 뭐야? 왜 바이킹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봐봐요.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바이킹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바이킹이야. 그렇다면 이 토끼는? 거기는 그 잠깐만. 깜짝 놀 뛰는 것 같구나. 뭐? 어머 귀여워. 너무 예뻐라. 토끼가 막 끙톡끙톡 뛰는 느낌이에요. 대단한데? 음에다가 어떤 느낌인지를 왜 쓰는 거예요? 그 기억할 개념이야. 맨날 그 느낌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기억하면 맨날 막 바뀌어요. 악보대로 연주하되 나만의 느낌과 개성을 살리는 것이 요은이의 연습 방법. 세상에. 요은이만의 특별한 연주 제대로 들어볼까? 토끼다, 토끼.
아, 부모님이 궁금하다 진짜. 네, 저는 요은이 엄마 김수진입니다. 아, 예, 저는 요은이 아빠 설경민입니다. 그 요은이 영상이 인터넷에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처음에 올릴 때는 그렇게까지는 전혀 당연히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가족들끼리 보는 정도로 공유하려고 올린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좀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여러 사람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렇게 관심을 받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매일 댓글을 확인했죠. 신기하니까. 그 요은이가 굉장히 음악성이 뛰어나던데 혹시 두 분을 좀 좋아하고 많이 이제 잘 자신 있어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음악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오. 아이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한창 연습 중이던 바로 그때 저걸 바이올린 키는 거 아니에요? 어? 엄마 나 그 소리 그 들었는데 해볼게요. 어? 우연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들려주는데 이번에도 완벽하다. 와, 절대감이야. 그거 어떻게 연주했어요? 내가 잘 들어놓고 기억해놨다가 한 거예요. 우와. 그럼 뭐든지 들려주면 연주할 수 있어요? 네. 쉬운 거는 내 소준에 안 맞아서 재미없고 좀 어려운 거는 딱히 재밌다. 우와. 자신만만 요니. 어디 실력 한번 볼까? 들어볼게. 네. 첫 번째는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곡. 아. 탱고 음악으로 빠르면서도 강렬한 음이 특징인데. 어머. 우와. 시도 도샵 레 미레 그다음에 주표 주표. 귀가 있으니까 듣고 한 거예요. 귀가 없으면 못 듣고 모르는데 난 귀가 있어서 듣고 아는 거예요. 요은이의 이런 음악성은 언제부터였을까? 요은이 3살 때 동네 4살인 아이가 바이올린 배우러 간다고 해서 같이 그냥 구경 삼아 갔는데 요은이가 자기도 되게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켰는데 되게 집중력 있게 하고 되게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계속 배우게 됐어요. 와!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우연히 시작하게 된 바이올린. 시작은 평범했지만 그 과정은 특별했다. 3살 때부터 스스로 악보를 읽기 시작했다는 요은이. 와, 야, 선보 1년 만에. 처음 배우는 곡도 하루 만에 습득하더니 바이올린을 배운 지 단 1년 만에 콩쿠르에서도 우승. 다 이끌었어. 유튜브 1등. 5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바이올린을 배운 지 1년이 지나고부터 스스로 작곡까지 시작했다는 요은이. 그렇게 작업한 곡만 20곡이 넘는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은이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요은이한테 가장 큰 강점이 작업기억지수였거든요. 상위 2%에 해당하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작업기억능력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은이한테 이런 인지기능보다 네. 더 뛰어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성검사 결과에서 자아탄력성 지수가 매우 높게 나왔어요. 자아탄력성? 검사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자아탄력성이었는데. 이야. 자아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근육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은이가 하는 바이올린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재미있다고 느끼고 그렇지, 흥미롭게 여기고 그래서 즐겁게 그걸 몰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즐기는 사람 못 이기잖아요. 요은이에게 바이올린은 어렵고 배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 그 자체였던 것. 모든
인생 자체가 매우 즐거운 아이긴 한데, 특히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렇게 놀고 할 때 가장 기뻐 보이더라고요. 능력이 되는 한 끝까지 밀어주고 싶습니다. 요원이가 음악을 사랑하는 만큼 요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는데. 나도 나처럼 많이 아프구나. 응. 그건 어떤 책이에요? 암 그 걸린 아이들을 대한 책이에요. 아~ 걸리면 밥도 못 먹고 사망 꿈이 있는데 그 꿈대로도 안 되잖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소아암에 걸린 한 소녀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자신의 몸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한 소녀의 모습은 요은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와. 주변에 아픈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아이는 소아암 이런 건 사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머리카락을 기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좀 그거 할래?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나는 머리카락 길러서 아픈 친구 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머리를 길렀어요. 야, 마음이 마음도 예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만큼은 누구보다 깊은 여운이 동화책 속 소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머리 잘라서 기뻐한 거야? 어머, 세상에 웬일이니. 제가 바이올린 연주할 때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연주를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공연 준비로 분주한 그때 요은이 곁에 이 사람은 누구?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김. 와. 자라볼 위켄 국립음악대학에 최연소로 합격한 실력파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예 바이올리니스트다. 크리스티안이야. 네. 우리 어머니 피아니스트이신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병원 방문해서 연주도 많이 했어요. 어린 요은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싶다는 소식 듣고 감동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요은이 곁에 있고 싶었어요. 대박이다. 와. 아니 어떤 곡이 될지 진짜 기대가 되네요. 영화 한 장면 보는 것 같아. 연주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하는 거야? 특별한 공연장도 전성 매진. 오늘 좀 힐링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언제나 밝게 웃던 요은이도 조금 긴장돼 보이는데. 어떤 느낌이 되도록 연주하고 싶어? 아름답다. 연주 들으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 있지? 너무나 기특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긴장 반 설렘 반. 그래도 씩씩하게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대단하다. 웃는 거 봐. 아유, 얼마나 이쁠까. 드디어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시작됐다. 마음이 전해진 걸까?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은이가 특별히 준비한 곡 엘가의 사랑의 인사. 눈물을 감동 받으시는구나. 처음엔 그저 바이올린이 좋고 연주하는 게 좋았지만 이젠 그 음악으로 더 큰 사랑을 전하고픈 요은이. 아, 예쁘다. 천사다, 천사. 아픈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듣고 안 아파졌으면 좋겠어요. 아픈 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선율. 그 따뜻한 하모니는 5살 바이올리니스트 요은이가 건네는 응원이자 위로다. 와. 되게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나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어떤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바이올린 언제까지 연주할 거예요? 105살 때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제 연주 많이 들어주세요.